오늘은 진짜 좋은 드릴을, 그것도 독일 18V 최고급형 임팩트 드릴을 가장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이상 된 독일 명품 브랜드 보쉬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성능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나와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품절되기 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브랜드 소개가 필요 없는, 그냥 브랜드 이름만 딱 불러도 누구나 아는 보쉬에서 나온 최고 사양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GDR18V 220C 세트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 기존 210C 모델에서 3년 만에 새롭게 싹 바뀌어서 나온 보쉬 라인업 중 최상위 라인업 모델입니다. 디월트나 미러키에서 4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DCF845 모델보다 토크값이 높고, M18 FID3 모델하고는 같은 토크값으로 현재 드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이 최상위 라인업 제품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제품 배터리 충전기 포함 이 전체 세트 가격이 19만원입니다. 동급 디월트 미러키 제품의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독일 전동 공구 브랜드 이 보쉬 이름을 달고 심지어 이 5A 배터리가 들어간 세트 상품인데 가격이 19만원이면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이 모델이 단종되면서 가격을 싸게 파는 다른 브랜드 모델들과는 다르게 신제품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제품을 보쉬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만든 프로모션 제품이라 이번 이벤트 진행 후에는 다시 원래 가격인 이 40만원대로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 만약 집이나 사무실 현장에서 이 18V급 제품 중에서 최고 상위 라인업을, 그것도 최신 모델로 가장 싸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사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왜 보쉬 라인업 중 가장 상위 모델인지,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호들갑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 제품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보시면 이전 모델 210C 모델과 비교를 해도 확연히 작아진 사이즈에 무게 또한 990g으로 작고 가벼운데 힘은 엄청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토크값이 무려 220Nm로 동급 상위 모델인 이 디월트 845 모델과 마키다 172 제품보다 높고, 동급 최강인 미러키 FID3 모델과는 같은 스펙값으로 작은 사이즈에 비해 엄청 큰 힘을 냅니다. 힘은 좋고 브랜드는 보쉬의 신상품인데 가격은 싸고, 그러면 임팩트 드라이버 추천은 끝 아닌가요? 보시는 이 제품 가볍고 힘도 좋은데 이번에 이 헤드 사이즈도 113mm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컴팩트해져서 일반적인 나사 작업 외에 좁은 공간이나 천장 작업할 때도 사용하기 정말 좋고, 일반적인 목조 전기 작업 또한 빠르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작아진 헤드 사이즈 덕분에 잡았을 때 그립감까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특히 헤드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비트 체결 방식이 원터치로 바뀌어서 비트를 살짝만 밀어 넣어도 자동으로 단단하게 체결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비트를 잡아주는 척 안쪽을 보면 볼 베어링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작업 시 이 비트 흔들림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 모터 또한 전력 밀도를 높인 블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해서 조용하면서도 수명도 늘리고 힘까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하단을 보면 이 가격대에는 어느 메이커에서도 없는 작업 환경에 따라 3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최상위 모델에만 존재하는 모재나 피스 망가짐을 최소화하는 AI 자동 모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A모드로 놓고 직결 피스 작업 시 임팩 기능이 시작되면 드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춰주고, B모드로 놓고 목재 작업 시 나사 머리가 모재에 닿으면 드릴이 자동으로 멈춰서 나사못 망가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임팩트 드라이버 사용이 처음인 작업자에게는 정말 꿀같은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품 역시 보쉬의 최상위 라인업답게 제품 옆면을 보면 손잡이 부분에 이 동그란 캡이 있고, 이 캡을 열어보면 다른 드릴에서는 본 적 없는 이 블루투스 모듈을 넣어놔서 이 임팩트 드라이버의 모든 조절 기능을 이 핸드폰으로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속도 조절 모드를 1단으로 맞추고 방아쇠를 당겨보면 800rpm으로 상당히 느리게 돌아가는데요. 보쉬 핸드폰 앱 툴박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올리기만 하면 1단 모드 rpm이 800에서 3400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뿐만 아니라 2단, 3단 속도 조절과 AB 자동 모드까지 이 드릴의 모든 기능을 내가 원하는 속도와 토크값으로 모두 변경할 수가 있어서 현존하는 모든 드릴 중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여기 보이는 조명의 밝기와 켜고 끄기, 그리고 LED 켜짐 시간까지 모두 변경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보쉬 브랜드의 가격도 19만원이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구매각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제품 성능도 성능이지만 보시면 이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고급스러운 프로라인 보쉬 로고는 내가 바로 보쉬다 라는 브랜드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린 색상 느낌이 살짝 묻어나는 블루 색상의 보쉬 브랜드 컬러에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엔 검은색 특수 고무 재질로 감싸면서 제품을 보호하고, 손으로 누르는 모든 작동 스위치에는 전부 레드 색상을 넣어놔서 디자인도 잡으면서 안전하고 게다가 편의성까지 잡은 일석삼조 제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LED도 위아래 두 개를 넣어놔서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업도 가능하고, 똑똑한 디스플레이 컬러를 적용해서 드릴의 배터리 충전 상태나 드릴의 작업 상태,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상태까지 작업 도중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20C 모델은 용량이 작은 2A 배터리가 아닌 대용량 5A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긴 배터리 용량이 차고 넘치고, 현장에서 거칠게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세트 구성이라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220C 모델은 기본적인 5A 배터리 모델 외에 보쉬에서 기존 배터리 대비 무게를 40% 가까이 줄이면서 출력은 유지시켜주는 프로코어 배터리 4A 모델과 대용량 8A 모델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무게는 줄이면서 같은 힘을 원할 때는 이 파워코어 4A를, 오랜 시간 큰 힘으로 작업을 원할 경우 이 파워코어 8A를 이 제품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만약 임팩트 드라이버 구입이 처음이거나 기존 사용하던 싸구려 제품에서 이 보쉬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진짜 서두르셔야 합니다. 3년 전 구형 모델인 210C 모델보다도 10만원 이상 싸게 나온 신형 임팩트 드라이버 210C 모델, 그것도 이 블루투스 모듈이 포함된 최상위 라인업 제품으로 1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요. 아마 보쉬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쉬에서 임팩 전용 드라이버 비트 세트들도 같이 출시가 돼서 여러가지 액세서리 이것저것 고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 220C 모델과 같이 세트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어떤가요? 이 최고의 임팩트 드라이버를 싸게 사고 싶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힘드셨죠? 컴팩트한 사이즈에 힘은 최고, 근데 가격은 최저. 게다가 이 보쉬 멀티툴도 선착순 20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더욱 서두르세요. 자, 오늘은 드릴하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독일 브랜드 이 보쉬에서 새로 나온 GDR18V 220C 모델의 신상품 프로모션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해드렸는데요. 집이나 현장에서 한번 사서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이 최고의 임팩트 드라이버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 좀 하는 동네 형 윤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